안녕하세요, 여러분. 라이다마입니다. 오늘은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에서 이 캐시 유료템 못지않게 예쁜 장식 요소들과 이제 배 장식 요소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장식 요소는 바로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장식 요소인데요. 이게 밤이 되면 이렇게 번쩍번쩍 빛납니다. 그래서 효과가 아주 굉장히 좋은데요. 이 장식 요소는 아스가르드 등잔입니다. 네, 이거 상점에서 돈만 내면 살수 있으니까요. 이 아스가르드 등잔 꼭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장식 요소는 바로 이 빅토리아 조각상입니다. 이 조각상이 로마의 그 컨셉을 담은 조각상이죠. 딱 봐도 약간 고품격스러운 그런 느낌이 팍팍 들지 않습니까? 네, 이 장식 요소를 이제 저는 마을 바로 입구 옆에 이렇게 세워놨는데요. 딱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니까 마을 자체가 되게 고품격스러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. 네, 여기 보시면은 네, 이 빅토리아 조각상 이겁니다. 이거 물론 당연히 상점에서 은화로 구매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요튼헤임 배 장식들입니다. 요튼헤임 커플, 돛, 보호막, 선수상, 선미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네, 지금 제가 인게임 내에서 이 요튼헤임 배 세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선미와 저 앞에 선수에서 이눈 날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. 거의 캐시템이죠. 네, 아주 좋은 이펙트가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컨셉은 얼음 비늘을 가진 그런 용 같은 느낌의 그런 분위기입니다. 네, 굉장히 멋있는 그런 세트입니다. 네, 다음 세트는 이건 역시 배 세트인데요. 아스가르드 배 세트입니다. 아스가르드 선체, 돛, 보호막, 선수상, 선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 아스가르드 배 세트도 굉장히 멋있습니다. 이렇게 선수상에는 이렇게 신이 이렇게 있고 뒤에는 선미에는 이제 번개 모양의 그런 표식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아스가르드 등잔처럼 이 밤에 더 빛이 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밤에 볼때더 멋있는 이펙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유료 캐시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점에서 아주 멋있는 아이템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네, 여러분들 처음에 뭐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뭘 사야 될지 되게 좀 막막하실 거예요. 조선소나 이제 뭐 상점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.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아이템들만 구입하셔도 정착지가 훨씬 더 아름답게 꾸며질 거라고 믿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나이다마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